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한때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1960년 우리나라의 GDP가 88불이었는데 미얀마는 95불이었죠. 오죽하면 싱가포르 이강여 수상이 집권했을 때 싱가포르를 버마, 그 당시 미얀마를 버마라 했습니다. 버마처럼 잘 사는 나라로 옮기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1960년대 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부 통치를 경험했는데 미얀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소득 1,400불에 세계 최빈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4,000불이 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이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두 나라가 국가 발전 방향을 다르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버마 군부는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경제를 폐쇄시켰고, 외교적으로는 친중 정책을 썼습니다. 아주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본주의 노선을 걷고 수출 주도형 산업화라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었죠. 저 표에서 보듯이 1948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은 지금 73세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우리 모두의 꿈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산업화가 되고 민주국가가 되고 민주화하고 선진화, 선진국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 꿈 중에서 이 73세의 나이에 대한민국이 두 가지 꿈은 이뤘어요. 산업화하고 민주화는 우리가 달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100세가 되는 데가 언제냐 하면 2048년입니다. 2048년이면 중국이 중국몽으로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되겠다 함때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자, 그럼 그때쯤 대한민국, 100세의 대한민국은 꿈은 당연히 선진국이 되는 선진화죠. 자, 그럼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려면 과연 뭐를 잘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100세의 선진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구조가 더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기업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정치가 발전해야 됩니다. 필리핀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가 한때 잘 나가다가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이유는 산업구조가 모노컬처형 산업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한때 고무 생산에 올인했죠. 아마존강 유역에서. 그다음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고무 재배가 되니까 예, 브라질 고무 산업이 독점력을 잃었고, 근데 커피에 또 올인하다가 뭐 다른 나라에서 다 세계 각국에서 커피를 생산하니까 커피 경쟁력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에 커피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브라질이나 그런 나라이고 베트남 커피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산업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가히 환상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구산업과 신산업으로 나눌 때 구산업은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같은 산업이고요. 전통 산업이고 신산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IT 산업입니다. 반도체, 뭐 스마트폰, 각종 정보통신 산업인데 이 구산업과 신산업을 둘다 가진 나라는 여섯 나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계산해 보시죠.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코리아입니다. 영국 구산업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 거의 없어졌고요. 이탈리아도 한때 뭐 피아티니 올리비아타 말고 컴퓨터 산업 다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결국은 여섯 나라니까 가히 환상적인 산업 구조를 가졌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 경쟁력은 저는 내셔널 기업 경쟁력, 글로벌 기업 경쟁력이라고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 잘 나가잖아요. 저와 다 외국 다국적 기업이 철새 기업처럼 와갖고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나라가 융성하는 겁니다. 싱가포르 국내 기업은 4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거 맥주하고 몇개 국영 통신회사인데 우리나라는 다 삼성, 현대, LG 다 내셔널 기업 아닙니까? 우리 한국 기업인 겁니다. 다국적 기업에 의존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지 않았고요. 두 번째, 또 우리 이런 한국 기업이 뭐 현대자동차, LG, 삼성, SK 모든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챔피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반도체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나라가 반도체에 그냥 이 올인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삼성, SK, 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산업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겠습니까? 뭐, 독일의 벤츠 BMW고, 그다음에 일본 자동차고, 프랑스의 르노 시트로엥 미국 시장에 발못 붙이죠. 이탈리아 피아트, 한때 뭐 스웨덴에 볼보가 좀 들어가는데 그 회사 자체가 중국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차세대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서도 우리나라가 4위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산업 구조나 기업 경영력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선진화는 탄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세 번째인 정치를 보면은 정말 혼탁하고 무책임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는 이 선진국 가는 길에 우리 스스로 지금 정치가 함정을 파고 있는데, 무슨 함정이라고 보냐면 저는 재정 파탄의 함정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정치인들 보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를 위한 정치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현금 봉투를 나눠주면서 불법으로 거의 매표 정치, 매표 정치라는 게 표를 사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현금 봉투를 주고 표를 한 표를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나쁜 정치 풍토는 없어졌는데, 새로운 형태의 매표 정치가 요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곳간을 풀었고 각종 뭐 지원금, 뭐 지역 공약 산업 하면서 표를 사는 매표 정치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느끼시는 매표 정치의 가장 좋은 예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죠. 제가 부산을 이제 몇년 전에 가보니까 부산의 택시 운전사가 좀현 정권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부산이 좀 홀대 받고 있다고. 뭐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뭐이 부산 표를 좀 얻어야 되겠거든요. 갑자기 현 정부가. 그러니까 뭐 가덕도에다 공항을 맹겼다고 난리를 쳐갖고 특별법까지 맹길고, 이 모든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을 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이 공항이 만들면은 흑자 공항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지 해야 되는데, 이 특별법에서도 이것까지 면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야당이 반대해야 되죠. 이 많은 전문가들이 가덕도에 공항 맹기면 엄청난 건설비가 들어가고 이 공항의 흑자 경영도 보장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야당 자체도 부산 표심 잡기 경쟁이 뜨더라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같은 선명 야당이 없습니다. 제가 그 강원도 양양공항을 가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이 충청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옛날에 맹긴 청주공항도 마찬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이 공항을 맹길 때는 건설비도 생각하지만, 뭐 아무리 건설비가 많이 들어도 이 흑자공항으로 잘 들어가면 당연히 맹기려야죠. 근데 이 공항은요, 맹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외국의 항공사가 들어와 줘야 되죠, 그죠? 외국의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이 동아시아를 이렇게 보면 부산 공항 옆에 바로 일본의 오사카 공항도 있고, 나리타 공항도 있고, 인천 공항도 있고, 상하이 공항도 있는데, 부산 공항이 경쟁력이 좀 외국 항공사가 안 들어오고, 그럼 영락없이 적자 공항으로 전락하고 모든 부담은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보궐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또다시 재정을 투입하고 나라 곳간 열어갖고 막돈 퍼붓는 매표 정치가 또 날뛰고 있습니다. 뭐 당선되면 뭐 10만 원씩 주겠다. 무료급식 또 나왔습니다. 근데 무이자로 뭐 영세상공인 지원을 해주겠다. 무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국가 돈이죠. 그다음에 이 지방대학이 요새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호남이나 경상도 지방대학 기존 대학도 학생이 없어 힘든데, 나주에다가 그 적자투성인 한전 돈을 빼앗고 공대를 맹길겠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가덕도공항이 부산표, 이 환전공대는 호남 지역 표를 으깨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헤드헤드 너무한 그이 매표 정치가 판치고 있는데, 과거에는요, 이 갱주야부처의 애산실이 국고의 열쇠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애산 따는 데는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가 권력기관도 의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산실의 관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산 팽창을 막았는데, 현 정권 들어서 뭐 적폐
폐청산이라고 공무원들이 길을 일단 죽여놓고 거의 반위협적으로 예산실을 압박하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다 뭐 예, 면제하면서까지 재정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고민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 돈을 펑펑 쓰다가 거의 낭비적으로 무책임하게 곧바로 우리나라에 불어닥칠 고령화 사회에 쓰나미가 덮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재정이 파탄되고 나라가 국가가 파산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실히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코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1942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가 2015년에 고령 사회로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환하는데 73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21년 후인 2036년에 가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일본의 경우는 1970년에 1단계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가 1994년에 고령 사회로 들어가니까 약 한 24년 후에 고령 사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2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요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다가 2018년 불과 18년 만에 쭉 한 단계 올라가고 불과 8년 만인 2026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된답니다. 이러면서 빠른 속도로 이 우리나라가 늙어가면은 앞으로 한 4-5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37%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3등이 뭐 이렇게 홍콩, 중국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노인 부양 비율이 파격적으로 늘어납니다. 노인 부양 비율이라는 거는 경제활동 인구, 즉 15살부터 64살까지 생산활동하는 인구가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하느냐 그 비율인데요. 앞으로 4-50년 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가 되면 무려 100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이래갖고 75명의 노인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국가 재정이고 의료보험이고 젊은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미리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얼마나 노인 부양 비율이 우리나라 빨리 늘어나라를 여러분이 표로 좀 보시겠죠. 표로 보면 이게 1960년대 70년대부터 쭉 장기적으로 부양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저기 이렇게 짙은 오렌지색으로 되어있는 게 노인 부양 비율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갑자기 2020년 이후에 갑자기 저렇게 파격적으로 초고령화 사회 때문에 노인 부양 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그 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재정이 압박을 받느냐? 딱 세 가지죠. 국가 국민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이 많으면 당연히 의료비 부담이 커지죠. 이 GDP 중에 노인 의료비 부담이 현재는 2%가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한 1.9% 정도 있는데 2060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50년 후가 되면 6.6%로 3배가 팍 뛰는 겁니다. 엄청나게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사회복지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죠. 지금 현재 뭐 각종 복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가 예산에서, 국가 재정에서 사회보장비, 사회보장비는 의료비,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각종 복지비 비중이 우리나라가 엄청 뛰는데, 일본의 경우는요, 2000년에 요 같은 세 가지 그 사회보장비 비율이 정부 예산에서 35%였는데, 2016년, 불과 16년 만에 55%로 팍 뛰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지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국가 채무는 현 정부 들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GDP 대 국가 채무 비중이 40.7%였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48.4%로 늘어나고 금년에는 52.4%라고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가 예측한 게 아니고 IMF가 지난 2월에 그 예측한 IMF 자료입니다. 근데 2025년 가면 65%로 급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더라도 현 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그 통계나 분석상으로 지난 10년간 약 26%포인트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정부가 지금 현재 뭐 OECD 평균보다 국가 채무가 낮으니까 뭐 재정을 팽창하고 뭐 예산을 팽창해서 마음대로 돈 나라 돈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쩌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고령화상에 쓰나미가 덮치면 1년에 국가 채무가 뭐 5% 6% 증가하는 게 급증합니다. 그거는 KDI에서 나온 그 이 자료인데 저게 보십시오. 오른쪽 그래프에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했는데 2020년 지금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채무가 많은 나라가 우리가 알다시 일본,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죠. 일본 빼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모두 국가 재정 파산 위기 경험을 한번 한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의 국가 채무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1980년대에는 이런 나라들도 약 국가 GDP 대 국가 채무 비율이 한 40%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중반 불과 한 15년 20년 사이 60%나 70%로 뛰고 현재 2020년대에 와서는 100%를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에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0% 30%가 팡팡 뛰는 겁니다. 이런 거로 볼 때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앞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뭐 현재 우리는 뭐 재정 적자금 뭐 나라가 펑펑 주면 각종 지원금 주고 뭐 의료 뭐 문재인 케어라고 뭐 모든 의료 서비스는 국가 부담해 주겠다고 다 좋죠. 자, 그럼 공짜 돈으로 잔치 벌이고 있으면 이게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파탄 내면서 펑펑 무료 공짜 잔치하는 모든 부담은 밤새 되어집니다. 심한 경우 재정이 파탄되면 국가가 파산하면 지금 같은 문재인 케어 의료 같은 좋은 의료 혜택 못 받고 그다음에 연금 자체도 평생 부은 연금 자체도 다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모든 부담을 미래 세대가 뒤집어 쓰는가에 대해서 국민 건강보험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한 8년간 국민 건강보험을 잘 운영하고 매년 흑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흑자 적립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이거 참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케어가 들어서면서 2018년부터 국민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락했습니다. 계속 적자가 되니까 전문가들은 한 2025년경 불과 앞으로 4, 5년경이면 그간에 쌓아놓은 적립금이 고갈되고 그때부터 국민건강보험도 적자가 엄청 누적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국민건강보험의 세대 간 부담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직장 되면 낸 돈을 그걸 국가가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늙으면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쓰는 모든 의료 그 이 비용은 젊은 세대가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이 충당을 하고 2050년이 되면서 지금 이 열심히 그 의료보험비를 낸 젊은 세대가 노인네가 되잖아요. 노인네가 될 때 그런 의료보험비는 2050년에 그 당시에 젊은 세대가 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이 엄청난 노인 부양 비율 때문에 그 당시 젊은 세대가 그걸 부담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략 한 7명 내지 8명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돈을 내 갖고 이제 이 한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2050년쯤 되면은 한 3명 정도가 내는 돈으로 한 사람을 그 부양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젊은 세대는 열심히 지금 이렇게 이 건강보험료 내고 나서 자기가 막상 늙어서 몸이 약해져 갖고 국가 서비스 받을 때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의 힘이 큽니다.
6.25 때그 어려운 피난 시절,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어려운 피난민이 자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낸 거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부모들은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학교로 안 보내고 일하라 돈 벌라 보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세대는 절대, 절대로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국가 부채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첫째, 이 매표 정치라는 건 표를 매매하는 거거든요. 팔고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바닥을 탁 쳐야지 뭐가 이 매매가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락한 정치인들이 정부 돈을 풀어서 선거에서 표를 살라고 해도 이 국민인 유권자가 표를 값싸게 팔지 않으면은 매표 정치가 효과가 없는 겁니다. 맞박자를 안 쳐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스스로, 유권자 스스로 선거에서 뭐 가덕도에 무슨 공항 져준다고, 뭐 한정공대 져준다고, 10만 원 준다고 표를 찍지 않고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유권자 그런 판단을 하면은 이 타락한 정치인도 아, 이렇게 돈으로 표를 매표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끼고 정치도 선진화되고 점점 바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요새 각종 지원금 많지 않습니까? 공짜, 무료 막 퍼주는데 이 돈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도덕적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 세금으로 낸 돈입니다. 근데 세금, 그럼 우리가 여기다 세금, 그럼 부자만 내는 거 아니냐? 재벌 좀더 내갖고 우리 좀 국민들, 어려운 국민들 놀아갔자. 이게 아니죠. 여러분, 세금은요, 진짜 가난하고 힘든 영세민도 세금을 냅니다. 그 사람들이 라면 한 봉지, 생수 한통살 때도 간접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정부 돈은 무료가 아니고 누군가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 공짜를 즐기면 안 됩니다. 이 공짜 즐기다 망한다는 얘기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스가 재정 파탄이 나기 1년 전에 그리스를 가니까 그리스에 사시는 그 교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그리스의 연금 시스템이 얼마나 노골로운지, 이 군인을 하다 공무원을 하면은 퇴직한 후에 받는 연금이 월급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군인 연금도 받고 공무원 연금도 같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대학에 가면은 등록금 공과는 물론이고 뭐이 점심값, 그다음에 이 노트 사는 값도 정부에서 대준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민이. 그래서 속으로, 야, 이 나라가 이렇게 퍼주다가 재정이 견딜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다음날 국가재정이 뻥 빵꾸 나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뭐 정부의 재정 운영 이런 거막 보고 공짜가 막 몰려오고 뭐이 선거에서 투표를 할때 내가 잘못하면은 이 무책임한 매표 정치 나랏돈 퍼지게 내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모든 부담이 우리 다음 세대에 간다는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 항상 느끼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 피는 봄,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제가 약간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선진화의 3대 요건 중에서 우리의 산업 구조가 너무 좋고 우리 기업이 아주 잘하기 때문에 이 정치만 조금만 잘하면 선진국 분명히 될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 국민 스스로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 미래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